뭐 때만 되면은 사실 찾아와요. 때만 되면 찾아오는데 완장만 차면은 나물러놓더라고. 아, 그 아주 미치겠습니다. 하여튼 제가 5년 정도 일할 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아니, 그 업적은 사실 네. 상당히 제가 박수는 쳐드리고 싶어요. 네. 오전 시장 전에 하셨던 그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은 사실 상당히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. 지금 이 서울시가 이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부분도 사실 그때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것이 서울시청 그 공무원들 그 보직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? 너무 자주 바뀌어요. 이게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띄려고 하면은 그 보직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보면 또 바뀌어 있어요. 또 바뀌어 있어요.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는 게 네. 다른 행정은 몰라도 교통 쪽은 교통 행정은 예.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제가 그때 인사를 할 때도 다른 직역은 몰라도 교통 행정하는 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교통, 다른 데 갔다가도 어차피 순환 보직은 해야 되니까 예. 다른 데 갔다가도 또 교통 이런 식으로 교통을 특화해서 교통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되도록이면 과장, 국장 이렇게 승진하실 수 있도록 예, 예. 그분이 누구신지도 아마 아실 법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통 특기를 가진 분들은 되도록이면 본인의 전문적인 식견을 펼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이 되도록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. 기억을 해주시네요. 하여튼 이번에 다시 일하게 되면 정말 그 시청 내외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환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특별 TF팀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. 예. 정말 어렵습니다.